발음 좀 커. 아, 대형이 어떠셨습니까? 어머, 4kg 빠졌다, 진짜. 와. 아이고, 몰래. 자, 3층. 하나, 둘, 셋. 축하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말이 필요해. 첫 승인데. 어? 아 잘해. 서서 얘기해줘. 싫어요. 아 제발. 안 해요. 아 제발. 싫어요. 이번 시즌 첫 승을 했는데 이전에 5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팀원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많지 않았나. 그래서 좀 힘든 경기 이길 수 있었나 봐. 아 이제 연패는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. 아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. 앞으로 꼭 이기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연패 많이 해봤잖아요, 근데. 아, 그거랑 달라. 진짜요? 아, 뭔가 느낌이 달라. 아, 그래요? 어, 옛날 연패랑 네. 지금 연패는. 아, 진짜로? 그 캡틴이 있었기 때문에 1세트 맞다고 생각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장난이고. 아, 오늘 진짜 힘든 경기 했는데. 이걸 계기로 다음 경기도 좀 이제 자신감 선수들 붙어가지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기간 동안 제일 어려웠던 건 뭐였나요?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뭐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훈련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어요. 그게 힘들었죠. 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 울어요. 이코 울어요. 이코 울은 같이 가야 돼. 첫 승이 이렇게 힘든 건지 감사한 건지 처음 알았어. 5연패 동안 응원해준 진짜 팬들에게 진짜 감사하고 제가 너무 져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죄송스러웠는데 그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. 이겨주고 한국민 처리합니까? 막힙니다. 손대우 선수의 가르막기 6번 자리 윤식 속공 길게 좋아요. 야 길게 뽑았는데 인사할 때 손태훈 득점이 나왔었는데 본인의 활약 어떻게 생각합니까? 워킹을 많이 못 적어가지고 리듬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늘 근데 속공은 뭐 이 카트 너무 점유를 가다 보니까 견제가 없으니까 쉽게 좀 포인트 낼 수 있었던 거고 브로킹 부분에서 좀 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한번 이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. 보시면서 느끼시지 않으셨어요? 진짜 어려웠잖아요. 진짜 어렵다. 승리가 없는 상태에서 연패가 났는데 진짜 선수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오늘 경기로 진짜 자신감 차여서 어떻게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. 연패가 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 그 선수들이 다 같이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서 많이 힘드네요. 기다려주시고요. 그냥 좋네요. 연패 기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선수가 해보려 해도 잘 안되고 저희는 차량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세요.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계속 연패를 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계속 했는데요. 이제 좀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다음 경기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경기도 꼭 이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 승 의미를 부여하면 좋지만 아직 시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세로 나머지 시합들도 열심히 해서 많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승이 이제 늦어서 좀 아쉬우면서도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고 좀 더 잘해서 많이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패가 길어지다가 저희가 합심해서 이기려고 하니까 좀 이겼던 것 같고 근데 이겨서 너무 기분 좋고요. 대견스럽습니다. 화이팅! 쓰러질 것 같아요. 첫 승이요? 이제부터 좀 다 같이 계속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주역 에이스 바톤 터치 첫 승을 체육관에서 같이 해서 저 너무 좋습니다. 이겨서 좋습니다. 이게. 이겨서 좋습니다. 정말 힘드네요, 일사이가. 더 연습해서
부산에서 두 동무 스포이드로 하겠습니다. 연패 기간 동안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요? 지는 게 힘들죠. 아, 지니까 저희들도 스트레스고 감독님도 스트레스 텐데 성원자님 다 힘들었어요. 그다음에 이걸로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. 오늘 가장 뭔가 잘 됐던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? 다 아시지 않을까요? 리커바리가 너무 잘해주지 않았을까요? 그렇죠. 국내 선수들이 좀 더 이제 분발하고 저도 이제 리커바리한테만 또 하지 말고 또 국내 선수들 더 잘 써서 더 좋은 경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